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뉴욕의 예비 선거, 뉴욕 시장 선거가 껴 있는 예비 선거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뭐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까지 다 집계가 된 결과가 나왔고요. 아주 일부에 한해서 아직 집계가 안 된 부분은 있지만 결론이 나기에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에릭 애덤스, 지금 현재 브루클린 보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50%가 넘었죠. 결국 50%가 넘어야 돼요. 그래, 이번 투표 네네. 방식이 순위 투표제가. 그래서 50.5% 403,333표를 얻었고요. 2위가 이제 캐서린 가르시아 청소국장이었죠. 전 이분이 이제 2등으로 49.5% 394,907표. 격차가 아주 둘이 딱 1% 포인트. 예. 네, 딱 49.5, 50.5니까요. 그래서 한 8,426표 정도 차이로 결국은 에릭 애덤스 보로장이 이제 당선이 됐고, 뉴욕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민주당 대표로 후보로 뽑힌 사람이 거의 본선에 갔을 때 이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가 민주당 유권자들이 한 그러니까 7배가 더 많아요. 공화당보다. 그래서 뉴욕은 그냥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면 거의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덤스가 이제 시장이 되면, 이게 11월 2일에 본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화당에서는 그 범죄 예방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데, 가디언 에인젤이라는 단체의 창립자죠. 커티스 슬리워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이 이제 놓고 본선을 겨루게 될 텐데, 그 공화당 이분이 거의 70% 이상 표를 받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공화당 딱 후보가 두 명이었어요. 두 명 중에 한 명이 된 건데, 이분이 좀 근데 약간 공화당인데도 약간 그 민주당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약간 중도파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제가 지금 막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발언들도 많이 하고 이래서 표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뉴욕이다 보니까 특히나. 근데 어쨌든 애덤스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본선을 하게 될 거고, 이제 만약에 애덤스가 시장이 되면 이제 두 번째 흑인 시장이죠, 뉴욕에. 1990년부터 93년까지 재임했던 데이빗 딩킨스, 이분이 이제 제일 첫 그 흑인 시장이었죠. 이분이 작년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올해였나? 예,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에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뭐 아시다시피 애덤스는 22년 동안 뉴욕 NYPD였죠. 뉴욕 경찰로 근무한 굉장히 오랫동안 경찰 간부 출신이고, 10대 때 경찰의 잔혹행위에 고통을 받은 피해자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워낙 빈민가, 이게 흑인들과 또 히스패닉계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곳의 사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번에 사실 예비 선거에서도 이들로부터 압도적인 표를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지층 지도를 보면 애덤스 보로장이 표를 받은 곳이 브롱스. 브롱스에서 거의 받았어요. 그리고 브루클린 남쪽하고 퀸즈 남쪽 아시죠? 이쪽이 이제 흑인들과 이제 히스패닉계들 많이 살고 있고, 여기서 아주 표를 많이 압도적으로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그 좀 진보적인 분이죠. 사실 경찰 출신이긴 하지만 뭐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에 반대하는 그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었고, 경찰 재직 시절에. 그래서 2006년에 경찰에서 은퇴한 뒤에 뉴욕주 상원의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3년에 브루클린 보로장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보로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에 사시는 한인분들이 워낙 이분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브루클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애덤스 이 보로장 많이 지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선이 됐다는 거. 이번 선거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게 이제 뉴욕 시의원,
중에 한인 시의원이 최초로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뉴욕시에서 한인 시의원이 없었다는 게 조금 희한한 것 같아요. 관심들이 없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번에 총 다섯 분이 출마를 하셨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두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뭐잘 아시는 KCS 회장님이시죠? 린다 이. 예. 이분이 이제 23선거구, 23선거구가 베이사이드가 들어가요. 그리고 프레시메도우, 리틀렉, 더글라스턴, 오클랜드 가든, 홀리우드, 글렌오크.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다 우리 곳이죠. 동네군요. 그렇죠. 여기 23선거구에서 이제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당선이 됐고요. 54.5%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린다이 회장님이 한국말을 조금 못하세요. 예. 여기 2세세요. 여기서 태어났고, 2001년에 버나드 칼리지 졸업한 뒤에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석사 과정 마쳤고요. 퀸즈 오클랜드 가든에서 11년 동안 저희 동네 사시네요. 거주하고 있고, 커뮤니티 보드 11 위원, 그다음에 뉴욕시 시민참여 위원 등을 거쳐서 현재는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선이 돼서 아마도 본선에서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26선거구 에서 줄리 원이라는 분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56.7% 득표율이니까 굉장히 많이 오, 얻었어요. 그래서 네. 이분이 당선이 됐는데, 26선거구가 어디냐면요, 퀸즈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롱아일랜드 시티, 아스토리아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맨하탄 쪽, 그 퀸즈에서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굉장히 진보적인 곳이죠. 여기가 여기서 그 요번에 시장 중에 와일리 그 변호사가 많이 표를 얻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진보적인 곳이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젊은 한인이고 여성이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래서 많이 표를 얻지 않았나 싶은데, 이분은 1.5세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1998년에 뉴욕으로 이민을 왔고, 현재 IBM에서 7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좀 일을 하셨네요. 정치력 신장 1부회장으로 역임하셨고, 퀸즈 커뮤니티 보드 2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 시의원에 출마해서 당당히 높은 표차로 1위로 당선이 돼서 이분도 본선 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의원, 한인 시의원 이제 두 명이, 그것도 여자가 전부 그러니까요. 다 우리 동네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활약도 기대가 되고요. 에릭 아담스, 과연 뉴욕 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이제 뉴욕시를 끌고 갈지. 아휴, 그러니까 우리 드블라주 시장 전철은 밟지 않으시기를. 뭐 근데 일각에서는 쿠오모 주지사하고 과연 이제 좀잘 합을 맞출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차 이제 또 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